안마의자 자세 조절 방법. 전신 세움, 전신 눕힘 버튼을 통해 안마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등과 다리 각도가 동시에 조절됩니다. 다리 올림, 다리 내림 버튼을 통해 다리 부위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의 키에 따라 전신 각도를 조절한 후 다리 각도를 조절해 주세요. 무중력 버튼을 통해 안마 자세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어깨 올림, 어깨 내림 버튼을 통해 사용자의 앉은 키에 맞도록 안마볼 최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메모리 코스는 실행한 안마 각 부분의 설정을 저장하여 다음 안마를 할 때 저장된 설정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. 안마가 완료된 후 전원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버튼이 깜빡거리게 됩니다. 이때 메모리 1 또는 메모리 2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면 전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실행한 안마의 설정을 저장하게 됩니다. 메모리 코스를 사용할 때는 먼저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. 전원 대기 상태에서 메모리 1 또는 메모리 2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설정대로 안마를 시작합니다. 현재 작동 중인 메모리 코스에서 다른 메모리 버튼을 누르면 변경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